안녕하세요. 오늘 후산국가 왕건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신라가 말이 되고 어지러진 틈을 타서 먼저 견훤 얘기부터 할 거예요. 견훤부터 얘기할 건데, 견훤은 진성여왕 때 진성여왕이 하도 막 정치도 안 하고 막 남자를 막 밝히고 하자. 892년에 그 농민들과 뭐 불우한 이웃 모아서 신라의 불만을 받고 그 옛날에 백제를 계승한다는 목적으로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원수를 갚는다. 의자왕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후백제를 무진주에 세웠어요. 하지만 처음에 세력이 약화됐고, 거의 약간 그 견훤은 전반적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나중에 55대, 저번에도 말했지만 55대 경혜왕을 죽이고, 경혜왕을 죽이고 56대 김부인, 경순왕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제 나중에 훗날 왕건이랑 이제 경순왕이 이제 친해지는 일이 생기는데, 왕건이 왜냐면 포용작전을 썼어요. 포용작전. 누구나 포용작전을 쓰면 다 좋아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견훤은 이제 세력을 서남의 지역 막 이렇게 막 군산 이렇게 저쪽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요기 지역 이제 무진주를 포함해서 이게 무진주와 여기 완산주. 무진주가 옛날에는 광주고 완산주가 전주예요. 그러다가 견훤은 훗날 금산사로 아들들에 의해 유폐되는데, 그런 아들들 배기 싫어서 왕건일 때 결국은 마지막에 투항을 해요. 결국은 또 궁예도 있어요. 궁예. 이제 궁예를 얘기할 건데, 궁예는 그 경순왕의 그 경문왕의 아들로 추정되고, 막 되게 저주받은 아들이라 해서 10살 때, 뭐, 신달사라는 사찰로 가서 있다가, 미륵불이라고 해가지고 점점,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력이 키워가고, 또 다시 이제 그때 다시 지도 괜히 지었네. 이제 궁예는 이제 강원, 경기 북부 뭐 이렇게 경상도 이 지역을 먹었어. 이 지역을 먹으면서 세력이 커갔고, 그 밑에 궁예의 오른팔로 왕건이 있었어. 개성 호족 출신에 굉장히 신뢰했죠. 신뢰 왕건을. 근데 너무 궁예가 나중에 이제 뭐 말년에 점점 미륵 전제왕건 미륵불내가서 그 태조왕건 드라마에서 보셨을 때 몸만이 반배요.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하면서 막 무조건 때려 죽였어. 뭐막 관심법 쓴다 하면서 미쳐갔죠. 처음에는 그때 후 901년에 후 고구려 세웠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한 918년 태봉 마진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한 태몽 때부터 약간 미치기 시작한 것 같아, 봤을 때. 이때부터 미치기 시작했다가, 결국은, 홍유, 배영경, 신순경, 왕건
등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왕에서 쫓겨나자, 뭐 어디로 도망가서 혼자 살았다가 주민들에 의해서 돌맞아 죽었다는 설이 전해져요.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어. 너무 얘네들도 애도 근원도 너무 강압적이었고, 애는 중간에 미쳐서 그렇고, 이제 왕건은 경순왕을 포용했고, 결국 그래서 경순왕이 왕건한테 와서 투항을 했고, 근원도 왕건에 투항을 해서 어떻게 돼?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후삼국 통일. 936년. 기억을 잘해요. 경순왕이 왕건에 통일한 거가 935년. 935년. 딱 1년 만에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견원도 들어오고, 경순왕이 오자마자 견원도 들어오고 해서. 맞죠? 그러면은 오늘 추가로 이제 아쉬운 그냥 이대로 끝나기 아쉬우니까 이제 왕건이 누구냐? 왕건의 정책이나 뭐 이런 거 해볼게. 왕건 고려 1대 왕이죠. 고려 1대 왕. 고려를 세웠죠. 그래서 고려를 918년에 이미 세웠어. 얘네들이 투항하기 전에 918년에 고려를 건국했는데 궁을 쫓아내고 1대 왕건, 태조 왕건, 그리고 왕건의 정책으로는 기인제도와 사신간 제도가 있었는데, 기인제도는 한마디로 인질 같은 거, 인질 같은 거고, 뭐 인질 같은 거 가지고 막 다른 세력 해가지고 그 관직을 줘가지고 뭐 반항이나 뭐 이런 걸 못하게끔, 뭐 인질 잡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막 침략 못하게끔 한 거고, 사신간제도는 이제 자기 고향에서 하지 못하도록. 혹시 내가 틀렸으면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결혼정책을 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호족들을 모아서 이런 느낌이, 기인제도처럼 그런 느낌인데, 결국 이런 결혼 정책이 막 마구잡이로 호족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부인이 29명인데, 그 중에서 황후가 6명이 황후, 나머지는 후궁들, 23명은 후궁이에요. 23명은 후궁. 이 중에서 이제 신명 순성 황후 유씨 집안이 좀 세력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저 이분 나온 게뭐 나중에 정종 광종이 나왔어요. 그리고 후묘십조인데 되게 애매하게 말해가지고 왕자들이 왕권 다툼에 큰 적을 뒀죠. 빌밀 제공했죠. 왕권 다툼에.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왕자들의 왕위 다툼과 이제 주로 광종을 많이 다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